어제 여야 사당이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선거제도 개편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진했습니다. 국민들이 오랫동안 바라오셨던 큰 과제들을 풀기 위한 한 걸음을 이제야 뗀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과정을 두고 마치 나라가 망할 것처럼 엄살을 부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미 홍영표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릴 점은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하는 법안 처리 절차의 한 방법이지 누군가를 배제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번 패스트트랙 합의안의 제3항도 즉시 자유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며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자유한국당을 빼고 가자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실질적으로 협상에 참여하도록 독촉하는 그런 취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신속하게 협상에 나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협상 과정에서 본인들의 의견과 생각을 내놓고 토론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모두 거부하겠다는 것이거나 모든 정당들은 내 말을 들어야만 한다고 하는 몽리라고 할 것입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자유한국당도 더 이상 몽리를 중단하고 협상의 의지를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를 당부드립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님께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오전에 오신환 의원님이 페북에 쓰신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고뇌에 찬 글이었습니다. 근데 그 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후로도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선거제 개편안의 도출과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속 처리 안건 지정, 패스트 트랙은 특정한 내용으로 법안을 한다기보다는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라는 법안 처리 절차에 대한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자유한국당에 드렸던 말씀과 마찬가지로 오신환 의원님도 협상 과정에 참여하셔서 본인의 생각과 의사를 내놓고 말씀하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그런 의지를 충분히 갖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글에서도 공수처 법안 등의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갖고 계신 고뇌와 고민도 이해하지만 논의 과정과 또 바른미래당이 추인한 바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